안녕하세요, 버터팁입니다. 까꿍. JYT. 자, 아이오닉이 미쳤습니다. 했어요, 여러분들. 완전 먹었습니다. 지금 출고가 연기가 된다. 반도체가 없다. 부품이 없어서 많은 연기가 된다. 보조금도 못 받는다. 그런 말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았습니다. 정상적으로 출고가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우파라, 예, 우리 명PD도 마찬가지고 사륜구동 풀옵션을 계약을 했는데 명PD만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만 뺐죠. 문제가 생겼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. 한번 들어올 때 왕창 들어왔다가 또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또 제대로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 생산에 제약이 되어 있는 옵션들이 좀 있어요. H트랙 사륜구동이고요. 컴포트 플러스, 네, 컴포트 플러스,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, 프레스티지 초이스. 일단 상세 옵션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, 아마 H트랙은 다들 아실 거예요. 사륜구동 이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, 네,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에는 옵션에 뭐가 들어있느냐, 뭐가 들어있지? 컴포트 플러스에는 후석 승객 알림, 네, 그 다음에 뒷좌석 수동식 커튼, 그 다음에 2열의 열선 시트, 그리고 전자석 메모리 시트, 그 다음에 2열 전동, 엉덩이 바지, 엉덩이 부분이 슬라이딩 시트, 그 부분이 빠집니다. 그리고 이제 파킹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, 후진을 할 때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 자동으로 서주는 그런 시스템,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, 스마트 키로 주차를 할 수가 있는,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, 어라운드 뷰죠. 예, 그게 빠지고요.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,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빠집니다.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옵션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차가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. 보조금도 100% 받을 수가 있고. 하지만 추후에 이 옵션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출고가 좀 늦어질 것 같다. 못해도 7월달에서 8월달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다.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해당 공문에 지금 나온 거 보면은 21년 4월 28일 어저께인가요? 8시 반부터 21년 5월 2주차 2차 컨버전 완료 후 오픈, 네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생산량 조정 및 자재 수급 이슈로 생산 제약 발생, 사륜구동 H트랙 옵션 선택 시 후속 승객 알림, 컴포트 플러스 옵션 선택 시, 파킹 어시스트, 프레스티지 초이스 옵션 선택 시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상세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뭐 말씀을 좀 들은 거지만은 롱레인지 사륜구동 사양 6월 이후에 생산한다. 사륜구동 사양 생산 물량이 제약이 있다. 소재 재고 부족으로 7월달 이후에 대응 가능하다. 컴포트 플러스는 그 다음에 RSPA 사양 생산 물량 제약 매월 변동, 그게 바로 파킹 어시스트입니다. 이 옵션을 만약에 빼게 되면 이륜구동에 기본적으로 차값이 4천만원 그래도 초반, 디지털 사이드미러까지 많이 집어넣는다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. 사양 변경 시 만약에 기존의 사전 계약이라든가 실 1차 컨버전 때 계약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약 순번이 뒤로 밀려나느냐, 그건 아니에요. 계약 순번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옵션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, 빨리 받으실 거면 이 옵션을 빼고 받으셔라, 예, 그런 좋은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이 옵션을 빼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옵션이 만약에 빼서 만약에 정식으로 계약을 한다 하면 못해도 5월달 안에는 이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후플러가 지금 물미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보조금 많이 떨어지기 전에 저는 일단 사륜구동 풀옵션 계약했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옵션을 빼서라도 차를 좀 최대한 빨리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이오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좀 더 빨리 전달을 해드리고자 아이오닉 오너스 클럽에 제가 사전에 미리 2차 컨버전에 들어간다고 공지를 미리 했었거든요. 근데 영상을 지금 늦게 찍어서 늦게 올리는 이유는 정확히 확정된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늦게 찍었습니다. 일단 영상을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, 아, 요즘에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. 그 차를 왜 사냐, 왜 좋다고 하느냐. 차만 봤을 때 좋은 건 좋다,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무조건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현빡 아니에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오닉도 제가 실질적으로 제 이름으로 차를 구매를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, 제가 동호회 만들고 있는, 동호회를 관리하고 있는 아이오닉 오너스 클럽에 여러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좀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자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점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. 일단 옵션 사항은 이렇습니다, 여러분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. 들어가세요.